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감람리에 위치한 감람항 바닷가에 위치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바닷가에 한가로운 전원마을인데요. 토지는 92평과 아주 아담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바닷가 감람항 포구만 하더라도요, 앞에 전경이 정말 멋있죠. 아, 참 동해 바다는 언제 봐도 가슴이 탁 트이고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한가로운 포구 마을에 있는 전원마을입니다. 지금 약간 불그스름한 이곳이 건물인데요. 단독주택이고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91평, 건축면적 21평, 연면적은 20평으로 되어 있고요. 방이 3개고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도로는 4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고요. 조용하고 아담한 하루 행가 잘 되는 그러한 포구 마을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죠. 그러니까 92평에 대해서 40%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에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하고 뭐 가깝습니다. 여기 바다 마을이거든요. 옛날 제가 여기서 소대장 시절 때 여기서 대장했던 그런 마을이라서 더욱더 정감이 갑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 살수 있는 곳 개발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제1종, 2종 건생이고요. 그리고 뭐 의료소, 숙박시설 다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펜션 같은 거, 아담한 펜션 같은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도 가깝고요. 포구 마을이고, 철사에는 동해 바닷가에 팔남항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화살표 있는 요 전원주택인데요. 방이 3개고요.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2개입니다. 가스보일러, 그리고 상수도는 말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를 상당히 침범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측량을 해서 좀 넓혀서 건축 축대를 쌓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부동산 주변의 모습입니다. 자, 감람항 포구 참 멋있죠? 동해바다.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이것은요, 저쪽 포항까지 연결된 강릉 속초 포항을 연결된 그러한 해안도로입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포구의 전원마을입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2개고요. 아주 조용한 아담한 그런 마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감람리에 위치한 감람항 바닷가, 그야말로 한가로운 포구의 전원마을입니다. 토지 92평과 전원주택 한 채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